김포에 와서 우리 김준옥 화두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또 선생님은 이렇게 작가로서의 또 많은 활동을 해오셨지만 또 다른 작가와 이제 차별화된 점에 선생님 어떤 미술 행정적인 일, 이런 일을 또 많이 해오신 것이 우리 김준옥 선생님의 또 다른 연모인데. 선생님, 한국 전업미술관 옆에 이사장을 맡아서 일을 많이 하셨었는데, 당시 한국 전업미술관협회 이야기하고 또 이사장 시절에 어떤 선생님 하셨던 일 이런 거 그냥 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유,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원미술가협회는 이게 2000년도인데, 작가들이 너무 힘들어서, 작품 하면서 뭐 전시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면 미술 교육자하고 화가하고 차별화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차별화가 안 되고 교수님이 작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이제 뭐 행사를 할 때는 교수는 빼고, 화가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데, 사실 작가로서 전업 작가들이 작품하면서 뭐를 다른 거를 하는 건 조금 힘든 일인데, 그렇게 진전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작가로서의 어떤, 뭐 위상이랄까? 그런 게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우리가 전업으로 작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전업 미술가협회를 만들자 그럴 때, 그때 조각하는 김영중 선생님이 큰 힘이 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그 창립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서 한 1, 2년 지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문광부에서 이 전업미술가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담당 그때 과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전업미술가협회 그래서 뭐 하다 안 돼서 전업한 작가 사람들인 줄 알았다고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셔서. 근데 그때 이제 오향수 관장님이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으로 계시고 정준모 화계 실장님이 계실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와서 이제 전업미술가들을 위한 뭔가를, 우리가 이제 자꾸 찌르기는 했죠. 했지만은, 말씀은 드렸지만은, 뭔가를 하려 그런다. 그래서 이제 덕수궁 중정 안에서 열린미술마당, 덕수궁 열린미술마당, 그거를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저희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아서 제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조건 없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만나자 그래갖고, 그때 이제 문광부 관계자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제 덕수궁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같으면 안 되죠. 덕수궁에서 그런 걸 훼손한다고 뭐. 그랬는데, 텐트를 한 10개쯤 치고, 한국화, 서양화, 조각 전시도 하면서, 아트 상품도 하고, 또 그리고 전시하면서,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판매도 할수 있게.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그 당시만 해도 화랑에 들어가는 거를 문턱을 넘기를 어려워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했는데 굉장히 시민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토요일이 쉬는 날이 아니었는데, 토요일에 초등학교 야외 수업을 불러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서 힘을 받은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하니까 작품들이 판매가 됐는데, 그래서 그 문광부에서 저희들을 또 어떤 기업에도 소개를 해주셔서 한꺼번에 작품들이 수십 점 이렇게 들어가게도 해주고, 소품이지만. 그런 거에서 작가들한테 이제 도움이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정부의 건의를 어떻게 했냐면, 전업 작가들을 도와줘라. 근데 어떻게 도와줄지를 모르잖아요. 갤러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인사동에 대관을 하려면 한 2, 300만 원 줘야 되고, 도로 만들면 몇백만 원 들고, 또 오프닝 해야 되고, 표고 그렇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이상이 있어야지 개인전을 하는데, 작가들이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 갤러리를 해서 그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작가들한테 전기세하고 수도세 정도만 받고 대관을 해주면, 일주일씩 해도 한 겨울
한 여름 안 해도 한 40부간만 해도 40명의 작가를 지원해 주는 게 되지 않느냐. 예, 작가 개별 지원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교수직을 갖고 있거나 교사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작업을 하는 사람을 거기 전시를 해주면 정부에서 개별 지원을 돈처 뭐 몇백만 원 해주는 게 된다 그랬더니 그 안이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때 윤보선과 옆에 네네네 예, 거기 갤러리 오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몇 년 하고 나니까 너무 지쳐서 전국을 다니면서 해서 그걸 다음 이제 이사장님을 석경수소 조각하시는데 넘기고 이제 그만뒀는데 그거를 하면서 여기 뭐죠? 무슨 성탄 때 거기 북한에 뭐 이렇게 우리가 특집했다고 하는데 애기봉 애기봉에 가는데 그 거기에 미술인들을 간다고 대표들을 뭐 하는 거기를 가자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여성 단체 연립전을 하는데 동경하는 단체가 없더라. 여류화가에도 있고 여류 조각가에도 있고 여류 디자인에도 있고 한데 동경하는 없어서 어느 특정 학교에 이제 그 여성들 화가 동양화 모임이 있어서 거기를 하려고 그런다. 근데 김철국 선생님 왜 그 전업은 하면서 그런 건 안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되니까. 한 뭐 며칠 내로 해야 된대요. 이게 벌써 딱 결성이 돼가지고. 한국화 이제 여성약가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내가 오늘 가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한 100명 이상 단체가 돼야 되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와서 그날 저녁에 이화여대 원문자 선생, 세종대 신경자, 중대 송수련, 숙대 이수생부터 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그 선생님이 추천할 만한 작가 대학원도 나오고 개인전 한 1, 2회 이상 한 사람들을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화가들 연립전을 하는데 동영화만 없어서 특별히 어느 학교에 뭐 그 여성 단체 그거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내가 서류를 갖다 줘야 되니까 그 명단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우리 집 저방에 팩스가 이만큼, 그때는 전화 팩스, 왜 종이 그렇죠. 줄줄 나오는 거.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명단이.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그 명단을 가지고, 갇힌 한국화 이제 여성 작가회라고 해가지고, 박내경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성으로서 평론,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하려고 그런다. 근데 내가 하면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선생님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과 여성 작가가 태동이 됐죠. 그래서 같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뭐 새천년 전 그거를 이제 정부 지원받아서 같이 했었죠. 그 얘기,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죠? 그러니까 한국화, 아니, 여성 단체를 뭐를 해가지고 큰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한국화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여성, 그게 없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류화가에니, 뭐, 여류조각회 같은 건 없는데. 여류비자인데. 근데 이제 여성이 없었으니까 지금 얘기했던 대로 갑자기 만들어질 것 같은 결과는 굉장히 큰 단체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때 정관도 제가 만들고, 회칙을, 이제 뭐, 창립선언문을, 뭐를 모토로 했냐면, 우리들은 긍지를, 후배들에게는 희망을, 선배에게는 보람을 느끼는, 그 다음에 이제 창립전을, 저 국립현대부터 먼저 하고 나서 창립전을 시립미술관 정관을 다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유준상 선생님이, 이거는 우리가 하거나 국립에서 해야 되는데, 어때 김춘옥 선생이 이렇게 하는, 정관 1, 2, 3층 다 한데 다 100호짜리 내고요. 그렇게 해서 창립전을 했어요. 선생님, 그 왜, 마을미술 프로젝트 그 추진위원장 하셨었잖아요. 그렇게 더 넓게 얘기하면 또 공공미술? 이런 쪽에 이제 선생님이 관여하시고, 거기에 그 하셨던 일? 이런 거 좀 얘기 좀 하세요. 예, 그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그 미협의 부이사장, 추석 부이사장, 그 사경으로 처음에 이제 거기를 저를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가서 보니, 가서 이제 그거를, 그, 문광부 장관이 위촉사항으로, 위촉단이 왔더라고요. 네네네.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위원장으로. 네. 그래서 했는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 2009년도에 그게 시작이 됐는데, 2009년도에 서송록 선생님이 추진위원장 네. 하시고, 제가 2010년부터 2017년 봄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그, 제가 기준을 세웠어요. 그 뭐냐면, 그냥 벽화 그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네. 그때는 저도 잘 몰랐죠. 제가 여자하고 또 동양화 하는데, 공간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그거 맡게 되니까 책임감에 의해서 이제, 그 동네에 어떤 관계성이 있는 것, 전설이나 역사성이나 자연적인 특성이나 뭐 그런 거를 중심 가제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한 마을 자체가 그림이 되게, 한 작품이 되게. 네, 네. 근데 작가들을 팀으로 해도 처음에 작가들이 자기 작품 하나 갖다 걸면 되는 줄 알고 조각가는 자기 작품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팀으로 해서 나를 주장하지 말고 이 팀이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걸로 해서 하면서 이제 자연 환경이나 전설이나 뭐 역사성이나 그 특징이나 또 그런 거를 스토리텔링해서 이제 그거를 하게 하자. 네.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매칭을 하게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5천만 원인데 100% 매칭을 하면 1억이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데서는 그 몇 배를 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너무 그 정부에서 하는 거,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네. 정부에서 하는 거에 당선된 거니까 너무 네. 이제 그 지자체에서 자랑도 하고. 그렇죠. 막 신문도 내고 현수막도 걸고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국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 지역에 계속 할 수 없고 안배를 해야 된다. 도별로. 네. 예, 도별로 안배를 해서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사업을 하면서 한번 한 데서는 이제 또 하고 싶어 하니까 세 번까지만 해주고 세 네. 번에 아웃 시키고 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팀을 만들어서 했는데 제일 성공한 사례가 부산 감천동이죠. 네. 금강 네. 그 사례 또. 가장 큰 성공 사례니까.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 많이 왔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오뿐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와요. 외국에서까지 오고, 거기 이제 본래 그 민박 같은 거를 그 동네는 관광자는 못 하게 되는데, 그것도 네. 허가를 받아서 거기 있는 건물을 네. 이제 민박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마을 공동체가 신문도 만들고, 네. 거기가 제일 성공한 사례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건 해남도 잘했고요. 네네. 정선. 그것도 정선에 이제 그 마을 미술을 한 목표가 뭐냐면 마을을 살리는 건데 마을을 살리지만 주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 네. 예. 그리고 이제 주민들의 어떤 자부심 우리 마을이 이렇게 네. 좋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한개 전국에 한 100여 곳이 돼요. 네. 정선도 하고 상주도, 그러니까 그 상주 그럼 명주 네. 그거를 네. 테마로 해서 하고 해남 같은 데도 슬로시티로 이수신 장군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뭐 철원 같은 데도 그 못 쓰는 다리 네. 그 다리 전체를 또 이제 뭐 물고기 모양을 만들고 해서 그렇게 하고 해서 지금 제일 성공적인 게 이제 부산인데 부산은 거기서 수익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한테 수익금을 혜택으로 보내고 네. 또 식당도 있는데 식당이 하나인데 그 주민들 중에서 경연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그 식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식당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뭐 폐가들 빈집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카페도 하고 하는데. 그게 윗마을인데, 그게 너무 잘 되니까, 아랫마을에서 시장 있는 데서 막
위만 보고 그러니까 아랫마을도 해달라고 해서 아랫마을까지 내려갔어요. 시장까지요. 우리가 이제 그 공공미술이라는 것이 여러 갈래의 공공미술이 있는데 선생님이 맡으셨던 공공미술에서 그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어떤 한 지역?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 우리가 좀 슬림화된다고 해야 될까? 폐허화되는 이런 마을 전체를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이거를 성공시킨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른 공공미술하고 차별화됐던 것 같고, 약간 이제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신 그 기간 동안에 저도 이제 뭐 추진위원으로 뭐 현장에서 가서 보고 제주도도 가고 뭐 남원에도 가고 그랬을 때 거기 갔었을 때 또 이것이 그 주민들이 직접적인 참여,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 안내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마을 전체하고, 여기 참여하는 작가들하고 합심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미술계의 어떤 좋은 사례? 그런 것이 이제 남겨졌던 것이 또 우리 이사장님이 그 추진위원장을 맡으시면서 했던 이제 그 마을 미술 프로젝트가 굉장히 미술계의 그 몇 년 동안의 큰 성공 사례로 자리 잡고, 거기에 또 우리가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학술적인 걸 갖추면서 그것이 크게 자리 잡았던 거. 사실 또 이런 것이 우리 김춘옥 선생님의 큰 힘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무슨 일복이 많은지 여행 갔다 와서 짐 찾으려고 서 있으면서 핸드폰 키니까 배경현 사장이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왜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근데 전화한테 계속 꺼놨어요. 그랬더니 근데 지금 이거 짐 찾으려고 서 있으면서 이제 한국 와서 전화 켰다고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민경합 선생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내일 모레 수요일날 우리 이렇게 미술세계에서 회의 있는데 그날 오셨었죠? 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금 얘기는 네. 요새 뭐 전에부터 뭐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 한국화에 대한 어떤 침체? 예. 이런 것들이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지금 한국화, 지금 그, 한국화 지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지능이요. 그거에 대한 이제 창립에 대한 얘기,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그때 예, 그래서. 미술세계. 아, 뭐. 민경갑 선생님. 그래서 오라고 그러셔서. 아니, 저 지금 어디 갔다 왔는데, 모레 못 가요. 병원에서 쉬어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 선배가 오라 그러면 오지, 뭐 그렇게 말이 많으냐고. 유 선생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알았어요. 그리고 갔더니, 그, 열몇 분이 와 계시는데, 여자는 달랑 좋은데, 그리고 외모였는지도 저는 모르고 갔어요, 그날. 그랬더니, 한국화가, 뭐, 통폐합되고, 또 대학에서 그러고, 너무 이렇게 되니까, 네. 한국화 진흥을 위해서, 뭐, 유산 선생님이 내가 뭘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예술원 회원으로 계셨었죠? 예, 회장으로 계셨어요. 회장, 예술원 회장. 그러니까 한국화의 날을 제정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제정위원장을 일단 12월 2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추진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선배가 오라 그러니까 왔는데도 못 들여왔는지도 모르겠는데 누가 뭐 김춘옥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딱딱딱 하고 지금 접어가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한국화의 날 제정한다 그래서, 그러면 수입 하시면 저는 그냥 도와서 하겠다 그랬는데, 한국화의 날 12월 2일인데, 1일날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날 제가 북치고, 그야말로 이 북도 쳤잖아요. 북치고 다 했, 저 혼자 다 했어요. 원맨쇼로. 명동면 저거 중국집입니다. 예, 농보성에서 하는데. 나는 북치는 줄도 몰랐더니 나중에 뭐 북 일곱 번 치기로 했는데 이게 커가지고 유사 선생님은 키가 크시잖아요. 저는 가운데까지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일 하는 게 일이 아니고요. 저는 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래, 그럼 조금 쉬었다가 작품 얘기를 하는 게 좋고. 선생님의 그 작업을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기억했던 건 어떤 자연 풍경에 대한 거, 또 어떨 때 연못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에 이렇게 뭐 풀들이 뭐 많이 이렇게 또 내려왔던 거, 이런 그 그림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 초기에 선생님의 그 작업?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럼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한지를 가지고 했던 작업?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나의 어떤 뭐 초기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그 81년도에 동화, 12년도에 동화미술상을 받았는데. 네, 동화미술대 동화미술상. 예, 예. 그때 작품이 이제 물에 이렇게 갈대 비춰서 그림자된 예. 그거였는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힘들었는데, 그, 저기, 부산, 그 낙동강하고 그쪽에, 을숙도? 네, 을숙도. 예, 그쪽을 갔었는데, 그 겨울에, 네. 그 갈대들이 바람에 막 흔들리면서 있는데, 꽤 마음이 찡하고 눈물도 나면서, 네, 네. 그 상황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 거기에 갈 때 내가 투영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나도 이게, 그, 굉장히 마음 깊이 다가와서, 네. 그 갈 때 그림을 그리면서, 갈 때가 흔들리면서 물에 그림자 네. 비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네. 했더니, 그, 때 이제, 해서 동아일보, 동아미술상에 낸 데게 이제 동아미술상을 받게 되고, 네네. 그러면서, 아, 그것이 이 작품이 나한테 이제 맞다는 생각, 예. 뭐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 네. 네, 처음에 이런 것들이 그거 비슷한 게 동아미술상을 받았는데 예. 그래서 아, 참 괜찮다 해서 이제 이 걸로 쭉 했었어요. 해서 이제. 동아미술상을 받고 나니까 뭐 여기저기서 초대도 많이 오고 그때 서울신문사에서 정혜 작가 초대도 하고 네, 이런 네.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미흡한 거, 마음에 안 차는 거 네. 왜 우리 동양화가 이렇게 가벼워 보여야 되는가 또 그게 담백한 거이기도 하지만은 빈 공간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네. 아, 그리는데 뭐 시간 안 걸리겠네 뭐 그런 거 물감도 네. 얼마 안 들겠네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아, 참 그거를 어떻게 할까 그거는 극복 예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할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그러니까 수묵 담쳐야죠. 그러니까 네. 먹에 번지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이게 발전에 감수 약간 미국사람처럼 먹이 번지는 거를 많이 이용해서 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옆으로 번지는 거를 이용했는데 밑으로 스며드는 거를 이용하면 어떨까? 네. 역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밑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만들느라고 화선지를 담요 위에 목포 위에 놓잖아요. 목포에 그 작은 미세한 털 위에 화선지가 놓여가지고. 서야 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게, 이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종이를 여러 개 대접을 해가지고, 예. 그 위에 이제 먹을 이렇게 발라보니까, 목에 단층이 생기잖아요. 예. 제일 위는 까만데,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예. 이제 흐려지죠. 이게 수묵으로 나중에 이제 네. 이렇게 하다가. 이런 단계를 또 거치셨죠. 예. 이게 이제 수묵을 그렇게 하다가, 네. 그래서, 그게 단층이 생기니까 밑으로 가면서 색을 안 써도 점점 묽어지는 거예요. 네. 요 밑에 제가 이 작품은 일단 메일로 네. 보내드릴게요. 네. 이 그러니까 제일 겉이 까망이고 네. 네. 한 번 벗기면 이런 게 되고 이제 두 벗기고 바뀌고 맨 뒤가 소지가 되고 네. 네. 이런 식으로 단층이 생겨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괜찮다. 왜냐하면 세상에 창조주가 창조할 때 세상은 혼돈이었는데 어둠이었잖아요. 네. 뭐 기독교식이 저도 직접 선주교거든요. 어둠이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행위를 해서 빛으로 나가는 거다. 네. 그러니까 작가가 이 종이에 여기는 작가의 세상이 세계인데 내가 여기서 창조주인데 네. 내가 행위를 함으로써 빛으로 나간다. 그런 게 이렇게 마음으로 와 닿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 동양화의 유연의 미 같은 네. 그런 것도 좀 해결이 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작업을 계속 했죠. 그러면서 이제 뜯어내면서 마티엘도 생기고, 종이를 뜯어내면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랬는데, 1998년에 조선화랑에서 초대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서도 하고,
그 조선화랑에서 대구서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전시가 잘 됐어요. 그 IMF 이후여서 곡성을 했는데도. 네네. 그랬더니 조선화랑에서 또 전시를 하자 그래서 2000년도 하는데 제가 이 시커먼 그림을 다 갖고 갔어요. 네. 갔더니 화랑이 별 재미가 없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책을 좀 쓰면 어떠냐고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책을 좀 쓰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아 빛으로 나가면 BTS 프리즘을 통하면 색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색을 써도 되겠다. 네. 제가 제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좀 색을 쓰면서 밑에 약간 색을 저 그림도 보면 네. 빨강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네. 그 전에 하던 게 이 외국형 그림 같은 거고. 네. 중국으로. 네. 그리고 이제 저런 식으로. 네. 목단을 그렸는데도 이제 한지의 마띠엘을 이용해서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마띠엘도 생기고. 예. 또 한지의 포근함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해외 페어 같은 데 나가면 굉장히 반응이 괜찮아요. 네. 괜찮고, 저도 그리면서, 이렇게, 수목으로만 할 때는 하면서도 조금, 약간, 마음에, 뭔가 좀 부족한 그런 허러움이 있었는데, 이걸 하면서 작업에 재미도 더한 것 같고. 아, 그 부분에서, 선생님의 작품을 그 미술평론가 우광수 선생님이 혁신적 방법이다 예, 이렇게 예. 표현하면서 예. 선생님의 그 작품을 예, 예. 예, 해주셨던 그런 또 평이 생각이 나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딱 보더니 선생님이 이제 여와서 보더니 아 이러니까 야, 그때 여기 다 논밭이었거든요. 네. 아, 김순석 선생님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니까 작품이 변했구나. 그랬지. 네. 저도 자신이 안 생기니까 막 많이 해놓은 거를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글을 써주셨는데, 김춘옥의 혁신적인 기법이라고. 네. 내가 다니면서 콜라주 하는 거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대콜라주로 네. 파 들어가는 거는 처음 봤다. 그러시면서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네.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 작업 약간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거죠? 종이를 여러 겹을 해서 네. 대접을 하거든요. 네. 이 종이가, 이걸 보면, 얇은 게 한 다섯 겹이고, 두꺼운 거는 한 여덟 겹까지도 가요. 네. 그래서 이 종이를 맨 밑에 흰 종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지, 네. 색지를 깔고, 그 위에 또 화선지, 색지가 들었잖아. 그죠? 네. 네. 화선지를 또 한 3배지 정도로 붙여서, 네. 전체 먹으로 쫙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작업하면서 먹으로 된 부분, 이 검은 부분 필요한 거는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긁어내는 거죠. 긁어내면서 자꾸 긁어내다 보면 맨 밑에 가면 흰 것도 나오고, 예, 네. 그렇게 되게.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종이가 여러 겹이죠. 네네. 예, 예. 이게 뒤에 파란 종이가 깔려있고. 그 옛날에 했던 작품들은 이제 검은 것들이 많은데 아 이건 이제 새로 단데 겨우 요번 겨울에 자작나무 숲에 가 자작나무 숲 예 그런 거고. 열심히 욕심내지 않고 힘닿는 대로 열심히 하면서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 안 그리고는 다른 거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림만 열심히 그릴 거예요.